오늘의 시간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 배당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를 7,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하방을 지켜내지 못해줬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가 없었습니다. 플러스 알파. 네. 예, 그러니까 그 특별 배당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다 예상된 수준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건 더 높이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제 뭐랄까 사회 환원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실망한 것 같은데 오늘 반등 에너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제가 그 시가 상위 종목은 네이버나 카카오에는 할 거 없고 다 매도 전략과 여러분들이 그 20% 정도 수익 갖고 있는 건 수익률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녹아날 수 있으니까 이 변동성을 대비하라는 게 파생 시장의 변동성 갖고 설명하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이벤트를 1월 18일 그 이거 1월 15일 날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18일 날 이 이슈가 어떻게 되나 또 특별 배당 이게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걸 이런 이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해 갖고 선물 매도한 이 포지션을 인위적으로 삼성전자 이거 기계입니다. 알고리즘이 9만 원짜리를 8만 원 가까이 11% 급락시키면서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한 10% 손해 보더라도 선물을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변동하면 7천에서 1억을 수익을 내니까 합쳐서 변동성 전략이 특히 금융 투자 중심으로 나오나 보십시오라고 해드렸다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변동성을 줬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까 설명을 잘했었는데 이 게임 미국의 그 게임 시타의 변동성. 예, 대단하죠. 저는 그 끝물징후입니다. 아, 네. 네.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아니라 예. 비정상화가면서. 과열.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그 1달러짜리 센트 주식 광분 거기에서 이제 그 주가들 특성 보면요.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뭐 그냥 몇백 프로씩 그렇죠. 움직이는. 예.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천 원짜리 동전주가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만 원 가는 네. 그런 투기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중심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중심에서. 그리고 중심의 변동성이 점점 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다니는 게 이제 마치 전쟁하듯이 공매도 예를 들어서 때려잡자 하면서 그냥 그쪽 중심으로 저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징후가 미국 시장도 끝물이 와 가는구나라는 징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2021년도 상반기를 미국 시장 쳐다보지 마시고 애플의 에너지만 보시면서 왜 애플을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장사업 현대차 모든 에너지에 여기에 지금 애플카 전장 이거 갖고 우리 LG그룹 주가의 초과 수익 이런 것들이 다 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차 이게 유지되는지는 애플한테 물어보고 실전 매매는 중국으로 이동하십시오라든지 우리나라 유통 소비 건설 건자재 이제 작년도에 나빴던 걸로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현재 계속될 것 같고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장이 더 확대된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 448 이게 정확하게 1월 11일 날 그 애플카 이날 현대차가 고점 찍고 현대모비스가 고점 찍은 날입니다. 네. 448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빠져요? 40포인트 뺍니다. 그 다음에 30포인트 올려요. 다시 또 30포인트 급락시킵니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파생과 연동해서 이 삼성전자 시가상 종목들이 앞으로도 변동성 전략의 바스켓으로 이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확인하기 딱 좋아요. 삼성전자가 여기 그 1월 11일 날 96,800원 네. 에, 고점 찍고요. 이게 자꾸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83,600원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9만 원이 계속 저항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세요. 어저께 저점 쌍바닥 수준에 따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체크해야죠? 반드시 제가 8만 5천 원 선을 딱 거드릴게요. 앞으로 8만 5천 원 선을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대반등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준다면 오늘 미국 시장 상승했어도 올려놓고 또다시 죽이는 변동성 게임이 또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쌍바닥 친 8만 3천 원을 깨면 그 다음 선이 앞 팔자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1, 2등 오늘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네. SK 하이닉스는 10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 선이 붕괴되면 우리 시장도 인덱스로 변동이 더 확대되고 상반기 장은 지수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3천 지지가 되냐 안 되냐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작년에 나빴던 쪽 그리고 또 보수적인 음식료나 내수나 이런 종목들 이런 걸로 이동된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서 실전에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 31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조 원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84.3%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요. 네. 그냥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고점이 14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20-30% 정도 변동을 주면 주가가 3-4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딱 10만 원 선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 강제적으로 현재 친 시가 우리나라 대장인 1등, 2등을 고점에서 74-21을 빼봅니다. 네. 이게 무슨 수치냐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 수치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96,000원 고점에서 17% 뺄 때가 9만 원, 그다음에 14% 뺄 때가 8만 3천 원, 네. 21% 때가 이제 7만 전자 다시 7만 6천 원입니다. 이 장이 추세 제가 요 옆에 그림 보면 추세 전환선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이너스 7이 지지가 돼야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시가상의 한 20개 종목들에 한정돼서 인덱스하고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7%를 깬다. 그러면 저는 하락으로 전환됐구나 해서 7%를 깨면 일단 매도해놓고 아니면 보수적으로 전략을 후퇴해놓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의 평균 단가 에너지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딱 어디에 와 있습니까? 14%에 와 있습니다. 8만 3천 원. 그러면 여기서 9만 원, 7%로 빨리 한 달 안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들이 완성이 되나. 그러면 SK하이닉스는 14만 원, 10만 원 중심이 12만 원이죠. 지금 딱 거기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해주고 실적 에너지가 나왔어도 앞으로 컨센서스란 이런 걸로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한 5일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대반등이 안 나오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이러면 주도주는 바뀌었구나.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겠구나. 그리고 인덱스로 21%까지는 열어놔야겠구나라는 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세워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베트남 호찌민 한번 보시죠. 네. 그동안 급등했네요. 인덱스가 이렇게 하루에도 6-7% 우리나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삼성전자가 5 내지 7% 빠지면서 인덱스가 2-3% 갖고 놀래잖아요. 5 내지 7%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뭔가 시장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이 그래서 제가 이 28일이 D-Day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반등 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딱 하나 선정해 드린 거 있죠. 네이버에는 할 거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을 겁니다가 27만 원, 28만 원 때 집중해 드렸던 건데 네이버는 어저께도 올랐습니다. 네. 하락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가 급락했는데 같이 빠졌다가 돌아 쓰는 에너지가 네. 어떤 게 있나. 이게 저는 상반기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 네. 어떤 종목 섹터들이 마이너스를 같이 빠졌다가 올랐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어저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장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 증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국 증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지에서 지금 이걸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 뭐 게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게임스탑의 광풍과 관련해서 지금 끝물 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는 미국 그 우리 서학개미로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빠져나오시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빵이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다시 가려면 근데 그 징후가 나오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애플을 자꾸 보자는 얘기는 애플이 에너지가 줘야 우리나라 LG그룹 주가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전장사업이라든지 심지어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우리 중심이 그래도 살아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애플마저도 뭔가 이상지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 시장 일 빠질 때 2, 3으로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5일 동안 저는 미국 시장 오르는 날 파생시장 올렸다 빼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나 연기금들이 바스켓 매도를 계속하는지 이걸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갖고 막아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못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변동성 한번 보세요. 이 게임스탑, 코스 요새 이런 종목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그 종목들 보시면 옆 거의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몇백 프로 그래서 네. 저점에서 지금 보면 2000% 20배씩 가다가 고점에서 이런 것들이 간단히 해서 반토막에 반해봤더니 순식간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 징후가 우리나라 1000원짜리 동전주 시장이 미국 시장이 되는구나. 그럼 중심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헤지펀드 파산해서 중심을 팔아요. 네. 이게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마진콜 당하니까 자기네들이 담보로 잡아갖고 미국 시장의 전략의 헤지펀드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20배 어떤 많이 하는데 100배까지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담보 잡힌 거 유망한 강제로. 걸 파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우량주들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그 게임스탑이나 코스의 징후가 그래서 제가 끝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해야 될 게 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시장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급전 직하에 급락하다 보면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플런지라고 영어가 네. 있는데 이게 그냥 급락하는 현상 올랐다가 옆부 이제 급락. 그러면 그 다음엔 변동성 지수를 봐라. 그렇죠.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UVXY 지수가 하루에 한 30%씩 움직여요. 요즘 많이 올라왔네요. 그 지속적으로 빠져. 네. 특히 10월 29일 날이 우리나라 여기가 저점 찍었던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또 굉장히 급등했던 때인데 그 사이에 이 UVX는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반토막되고 지금 다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하루에 30에서 50을 치고 나가면 미국 대형주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의 동향을 또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애플 생명선 140불 테슬라 800불 이거는 반드시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뭔가 이상 빅스지도 오르고 여기도 바스켓 숏 들어오는 우량주 중심으로 숏 그리고 질 나쁜 종목들만 몇백 프로 막 나오는 네. 이런 장으로 미국 시장이 간다면 이거를 우리 사학개미들이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 징후를 갖고 그동안 우량주 투자하신 분들 잘 엑스트 하시고 오히려 보세요. 제가 중국을 집중하는데 이 텐센트가 작년도 중국 증시 보면 11월 초에 엔트가 상장했다 불발돼서 네. 그때 알리바바 마인 이 시우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하락했죠. 예. 근데 텐센트가 그때 여기가 제가 십자 딱 거는 게 11월 달 고점입니다. 네. 어때요? 강하게 뚫고 가고 있죠. 그러네요. 알리바바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엔트 재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강 그 이민위원장 입에서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아 이제 마인과 정부의 갈등 구조가 풀렸구나. 그래서 어떤 등안에 이제 상반기는 중국을 더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중국 인덱스가 4천에서 5천 갈 동안 이제 알리바바 저는 이제 텐센트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알리바바 조종 때 매수하면 오히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준비 안 했지만 ZTE 네. 5G 이런 것들이 아직 못 올라간 것들을 사놓으면 시장 대비 그 미국보다는 초과 수익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성비 전략으로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는 두세 배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